자, 8번 에피소드 토절입니다. 자, 또 다른 경우에 나는 한 주민에게 두 가지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Are you day, night? 그리고 is it now day? 두 개를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그 대답을 한 것이 yes. Yes is the correct answer. 적어도 여러분 당신의 질문들 중에 어느 적어도 하나에 대해서 yes가 올바른 답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한 이 사람은 day night입니까 아니면 night night입니까? 그리고 지금은 day인가요 아니면 night인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It's the only Christmas for me. The gifts around our tree. Well, I know there's more snow up in Colorado than my roof will ever see.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말, 이 말이 참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참인 경우, if he said true. 트루스를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참이란 말이잖아요. 이게 참이거나 이게 참이거나 둘 중에 하나 참이 되겠죠. 적어도 하나는 참이니까. 그렇죠? 이게 참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이게 참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데이 나이트 이고. 그죠? 그리고 데이 나이트가 참말을 하고 있으니까 it is now day. 데이이기도 하죠. 그죠? 참이라면은 he must be day night이고 And it's day. It's day입니다. 그렇죠? 만약 이게 false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If he said he lied.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그거는 day night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은 day도 아니고 night란 말이잖아요. 그럼 밤이란 말이겠죠? 따라서 그거는 어떻게 되죠? He must be night night이고 And it's night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니까 만약 그가 night night이고 지금이 night라 그러면은 그죠? 이게 거짓말이 될 수 없잖아요. 그건 모순이죠. It leads to a paradox가 되죠. Contradiction 됩니다. Contradiction 되죠. 따라서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은 그가 데이 나이트이고 말하시지미 데이인 경우밖에 없죠.